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.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이 뭔 개소리야! 대선 때는 온 국민 앞에서 눈물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겠다.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 여사가 점유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권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또한 김 여사는 납북자 가족을 만나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, 동물권 단체를 만나선 정부 임기 내 개시경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? 온갖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스스로 고개 숙인 허위 이력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어떤 면죄부를 받았길래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이토록 수위를 넘나드는 정치적 발언을 내놓습니까? 개시경 종식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생사 확인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외교력으로 풀어야 합니다. 김건희 여사의 말 한마디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척척 내주고 영부인의 지시사항이라며 외교 테이블에서 의제로 논의되고 그런가 보죠.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뭐라고 하셨습니까? 피카소 등 세계적 예술가들은 프랑스인은 아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들을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 스위스와 스페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?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손흥민은 잉글랜드인이 아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잉글랜드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가 아니겠습니까? 실언을 멈출 수 없다면 일정을 줄이십시오. 아니면 말씀이라도 하지 마십시오. 심지어 새로운 의전 비서관에 김건희 여사의 대학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선임 행정관을 임명하셨다니 대한민국 북혁 추락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. 대통령 아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.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비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, 어디서 충당되고 있는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. 제2부속실이 없어졌는데 어디서 예산을 타다 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.